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list.php라고 하는 것의 하이라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즉, 반복문과 배열, 그리고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HTML로 표현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PHP 애플리케이션, PHP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소개를 드렸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몇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얘기들을 할게요. 자, 여기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되어 있는 뭐? 이건 뭐냐면 요것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함수의 안에 이렇게 HTML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자, 제가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cho HTML Special Chars, 뭐 그냥 저는 Characters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다가 제가 test라고 하고서 여기 있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ahref 샵,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보면 어때요? 제가 입력한 거 그대로가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에코를 해서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죠?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 밑에다가 요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가된 게 이겁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위에 있는 것은 HTML Special Characters라는 함수에 인자로 전달을 한 결과, 자,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전달된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제가 그대로 에코를 한 결과, 즉 HTML Special Characters라는 함수를 통하지 않은 결과, 이것은 링크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것을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즉, 두 번째 입력한 echo로 그냥 링크를 표현한 부분은 태그가 그대로 출력이 됐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은 요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녹색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붉은색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쌍입니다. 즉,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이 HTML상으로 렌더링 될때 이렇게 링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요 태그를 요렇게 쓰면 링크를 거는 건데, 요 링크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링크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링크는 이렇게 거는 겁니다라는 이 설명서 또는 수업을 만든다고 하면 저걸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꺽쇠 A를 하게 되면 요것은 HTML상에서 태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여기 있는 요 내용 그대로를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HTML에서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 ampersand입니다. ampersand LT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less than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기호는 HTML상에서 표현될 때
오른쪽을 바라보는 꺽쇠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은 요것도 특수하죠. 요것도 특수하기 때문에 얘는 GT 꺽쇠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여러분이 HTML상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오른쪽을 왼쪽을 바라보는 부등호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HTML 태그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HTML 스페셜 캐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왜 보안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이냐면,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제목에다가 스크립트 alert 1 이렇게 한 다음에 스크립트 테스트라고 하고 질의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은 화면에 그대로 제가 입력한 것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제가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소스 보기 상에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요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리스트 HTML 스페셜 캐릭스라는 요 처리를 빼고 요것을 리로드하면 화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시는 것처럼 alert하고 1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건 무엇이죠? 요것은 이 PHP 애플리케이션, list.php 애플리케이션 이 그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화면에 출력될 때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격당한 겁니다. 왜냐? 사용자가 익명의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댓글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데다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키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가지 나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신 얼러창이 뜨는 것은 좀 귀여운 편이고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뭐 현재 웹사이트의 쿠키 값을 알아내서 그 쿠키 값을 원격지에 있는 공격자의 서비스로 전송해서 그 쿠키 값을 이용해서 나중에 자신이 로그인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정보를 터치한다거나 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반드시 HTML 스페셜 캐릭터와 같은 것을 처리를 해줘야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스크립트가 돼서 또는 HTML 코드가 돼서 화면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아주 보안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MySQL Real ESCAPING String 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게 긴 함수를 사용한 것은 사용자가 공격자가 SQL문을 변조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HTML 스페셜 캐릭터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화면에 출력될 때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HTML 스페셜 캐릭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력에 대한 것을 방어하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하고 출력에 대한 것을 방어하는 것을 이스케이핑이라고 합니다. 필터링과 이스케이핑. 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예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여기서 근데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자, 여기 10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또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얘기